부활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참여할 수 있을까? 예전에 한번 제가 사용한 예와 같지만 한번 같이 듣고 참 많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에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주보사에서 전화한 것입니다. 그 주보사에 아니 목사님 설교 중에 빠진 게 있어요. 제목이 빠졌습니다. 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제목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냥 그것만 받아들여 적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평소에 그 목사님은 제목 길기로 너무나 잘 알려졌기 때문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전부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인쇄소 직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이 그것뿐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설교하시러 목사님이 섰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갑자기 다시 한번 목사님이 되뇌이세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자꾸 이 목사님이 되뇌이면서 스스로가 다시 묻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생각했었던 것,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말을 하고 많은 것이 우리를 감동하고 우리를 바꾸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첫마디 말보다 진정성 있는 한마디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절 아침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한마디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전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 이렇듯 여러 말이 아니라 나의 진정성 있는 한마디의 고백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여정 속에 매일매일 죽일 것 같은 삶의 현장이 있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은 모습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난과 고통,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꽁꽁 묶고 붙잡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나는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런 이기는 능력,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 넉넉히 이기는 힘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주님 앞에서 스스로가 죽어지는 것이었다. 스스로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매일 죽었다라고 하는 선포 속에는 어쩌면 그가 고난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그 죽음의 체험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주님을 위하여 죽으면 살고 자신을 위하여 살면 죽는다라고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혀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우리 이준표 목사님이 이 상황을 별세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죽어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별세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저는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죽어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죽어야 돼요. 부활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죽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다. 다시 말해서 내 자아,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나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 생각과 주장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은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나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작은 결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대화,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첫 번째는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얼마나 경청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의 이야기를, 아니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소리들을 얼마나 많이 듣고 사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아직 그리스도 안에 내 자신을 못 박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아는 지혜,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출발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존중함으로 자기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 이것이 곧 십자가에 죽는 출발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출발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나보다 우리 남편을, 나보다 우리 아내를, 나보다 우리 부모님을, 나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낮게 여길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나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누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욕망, 자신의 계획,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죽는 경험,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거창하게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죽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 주시는 생명으로 생명의 삶을 증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은 살아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생물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하는 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영은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영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고 또 새로운 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생명의 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을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밀알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거기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 알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60배, 30배, 100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썩어지고 죽어질 때에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에서 얼마나 일으키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나는 예화 중에 김옥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전설적인 목사님, 깡패가 변해서 위대한 사도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았던 김옥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가만히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더 이상 나는 예수님 앞에서 산자로 살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가 예수 믿고 한 일이 부고장을 돌리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고장을 다 돌리니까 사람들이 그 깡패 김익두가 죽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시장에 가서 보니까 김익두가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뀐 게 있어요. 그전에는 깡패로 살았던 그가 이제는 성경책을 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본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던 불량배들이 생각했어요. 아니 저게 우리를 속여? 라고 물 한 바가지를 김익두 목사에게 던졌습니다. 혼박 물에 젖은 김익두 목사가 불현듯 이런 말을 쏟아냅니다. 김익두가 죽었기에 다행이지 살았으면 넌 죽었다. 여러분 어쩌면 김익두 목사님에게 있어서 예전에 과거에 성전과 욕정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가차없이 죽도록 뱉을 수 있는 사람, 그런 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후로 그는 더 이상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고스란히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교단을 세웠던 김재준 목사님께서 김익두 목사님의 그 부흥 집회에 참여해서 영적으로 뜨거움을 느끼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한 교단이 생기고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꿔가는 위대한 일을 했었던 것은 그 생명을 품고 자기를 죽이는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자기 죽음,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여러분의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 교회에게서는 아주 특별한 본문입니다. 우리 이준규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별세신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세신학은 죽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별세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준규 목사님도 그 별세 목회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별세 하니까 다 죽어서 천국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준규 목사님은 죽어서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죽어서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준규 목사님의 생각 속에는 너희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행복한 삶, 죽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행복한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 이준표 목사님이 설명하면 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내 안에 내 고백 속에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책에 보면 재밌는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목사님을 참 괴롭혔던 성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던가 아니면 저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종아, 내가 그렇게 바꾸려고 해도 바꿔주지 않아서 내가 죽었지 않느냐. 나도 바꾸려다가 실패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목사님에게 또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야,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고생하지 말고 네가 바뀌어라, 네가 죽어라 라고 하는 말씀. 이래서 별세 신학이 나온 거예요. 이준규 목사님은 지금도 그 많은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죽어지면 다른 사람이 바뀌어지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바꾸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서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전께는 자기의 목표와 나의 계획과 내 생각이 있어서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누군가가 판단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에게 혼낼 거리가 있는데 내가 죽으니까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고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별세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이 아니라 그 사건이 2024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그 별세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 그냥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누구나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삶은 우리 자아가 죽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별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로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속에 임할 때에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누가 죽기를 원하고 누가 바뀌기를 원하고 누가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운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별세의 신학이고
오늘 바울 신학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 가정 가정에서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죽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지면 다 끝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천국을 믿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천국을 별로 안 믿어요. 죽어서 천국 믿는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천국이 있다고 확실하게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최후 심판의 자리라고 하는데 그 심판의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 생에서 우리의 평가받는 것이 천국이라면 그 천국을 정말 여러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천국이 있다라고 하면 천국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심판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며 우리가 살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는다고 핑계만 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 쫓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별세의 신앙을 본받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이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 새로운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죽어야 되고 먼저 내 사소한 일에서부터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경청함이 있어야 되고 생명의 썩어짐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능력을 소유해야 되고 우리 이중표 목사님의 고백처럼 이 땅의 삶에서 천국을 이루며 행복한 삶을 먼저 누릴 수 있어야 천국을 소유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